자, 1번 볼게. 잘 봐. 그녀는 영감을 주는 우상으로서 다른 여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존경을 하다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거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동을 쓰셔야 돼요. 수동태. 자, 그럼 존경하다는 리스펙트를 쓰면 되는데, 일단 글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다소 길게 서술을 해야 될것 같으니, 내가 그때 얘기했던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부동사, 즉 look, 보다. 근데 우리가 존경하다는 기본적으로 우러러보다 해서 얘기할 수 있듯이 위를 보는데, 무언가를 위로 올려다 보다라고 해서 look up to는 뜻이 뭐가 되겠어요? 타동사로 뭐뭐를 존경하다라고 우리가 외웠어요. 그리고 얘는 하나의 구를 이뤄서 자동사인 look이 전치사인 to와 섞여서 타동사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수동태로 돌릴 때 얘도 같이 끌려나가야 돼요. 근데 이 수동의, 즉이 수동태의 주어는, 즉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되니까 그녀가라고 해석을 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she 쓰고, 자, 동사를 쓸때 영어는 짜증나는 게 있어요. 두 개. 수랑 시제일치 하셔야 돼요. 수는 쉬니까 is 쓰면 되는데, is나 was. 내 존경 받았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she is라고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수동을 쓰셔야 되니까 looked라고 한 다음에 쟤네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looked up to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여성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니까 무조건 by를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쌤, 여기 어떻게 전치사 2랑 by가 동시에 나와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전치사 2는 그냥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자동사인 look을 타동사로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함께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려주지 않으면 말이 존경받는다라고 해석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looked up to by 한 다음에 다른 여성들이니까 other, 여성들은 복수를 쓸때 이를 쓰고, 그리고 발음은 women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she is looked up to by other women이라고 했고, 자, 이제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영감을 주는 우상으로서, 뭐뭐로서는 전치사 쓰면 돼요. 그때 쓰는 게 뭐뭐로서는 as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s를 쓰고, 그 다음에 영감을 주는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단일 명사라서 on을 써주시고, 왜냐면 뒤에 inspire, 즉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inspirational, 그 다음에 role model 라고 하면, 자,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사를 수동태로 썼을 때 전치사 to 같이 끌려 나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를 항상 서술할 때는 시제랑 수일치하는 거꼭 명심하시고 영작을 하시면 되겠다. 1번은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자, 2번. 많은 비행편이 그 눈보라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자, 지연을 시키다면은 타동사니까 능동인데, 지연시키다란 타동사가 지연되다라고 해서 수동, 즉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피동의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연되다니까 얘도 수동태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섞였어요? 뭐뭐 하고 있는 중. 그래서 중이라고 해서 시간 표현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거는 현재 분사이죠. 그래서 수동태에다가 현재 분사를 섞어서 쓰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동태랑 지금 지연되고 있는 중이 었다가 아니고 중이 다니까 얘는 현재 진행 쓰시면 돼요.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섞으면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로 서술하고 현재 진행은 be 플러스 ing로 서술하니까, 자, be 겹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be 플러스 be를 ing로 넣으면 be, being, pp 하면 딱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쓰시면 돼요. 자, 지연시키다는 딜레이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비행편이 지연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주어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비행편은 many flights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복수니까 S 붙여주시고요. 자, 복수이고 현재 시제예요. 그죠? 복수이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니까 비동사는 무조건 뭐로 해야 돼요? are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are being 그다음에 delayed. 그래서 it 써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눈보라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때문에인데 because를 쓰자 하니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절이 아니죠. 그 눈보라가 불어닥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사가 쓰여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명사만 쓰여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건을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다섯 개 썼는데 네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거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를 쓰면 간단하게 탁 끝낼 수 있겠지. 그래서 뭐뭐 때문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due to를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것도 정답이죠. because of도 정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due to라고 하시면 되고 그 눈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눈보라 얘기하는지를 탁 찍었다는 거네. 그럴 때 쓰는 게 더죠. 그래서 due to the blizzard 쓰라고 했으니까 blizzard라고 하시면 자, 아홉 개 만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문장 구성하면 된다. 자, 3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3번이 고난도죠. 자.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 결코 그들을 복수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니까 이건 부정문이네. 자, 잘 보시면 뭐뭐가 되다는 그냥 뭐 쓰면 돼요. 비동사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어는 B, C다. 이러면 뭐예요? 주어는 C이다죠. 그죠? 그러니까 뭐뭐이다에다가 isn't, 즉 비동사에다가 부정으로 쓰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 비동사 쓰고 충분한 이유가 그럼 보어가 될 거지. 그러니까 뭐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서술 구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네. 그럼 얘가 주어죠.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다는 이거는 동사로 표현해야 되죠. 동사가 들어갔는데 명사절이네. 그럴 때 쓰는 게 뭐야? 동사를 뭘로 바꾸면 돼? 그치. 그러니까 동명사. 그러니까 시작을 뭘로 하시면 돼요? ing로 하시면 돼요. ing로 하시면 돼요. 근데 상처, 자, hurt 쓰라고 했죠. hurt 뜻 뭐야? hurt 뜻 뭐야? 해치다.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죠. 해친다며. 그러면 누구를 해치는지 알려줘야지. 타동사잖아. 뭐뭐를 다치게 하다, 상처 주다라는 뜻이에요. hurt는 자동사 아니에요. 다치다가 아니라 다치게 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게 하다, 즉 상처를 주다인데 내가 지금 상처를 받은 거네. 그러면 hurting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being hurting이라고 해야 되죠. 아, being hurting이래. 무슨 소리야? being hurt라고 해야죠. 자, hurt는 hurt. pp도 hurt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 근데 뭐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 근데 여기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는 것이란 뜻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근데 자, 이 한글이랑 저 한글이 지금 달라요. 어디가 달라요, 예진아? 그치. 여기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상처받는 일반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상처받은 적이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섞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을 기점으로 뭔가를 한적 있다라는 건두 글자로 한자로 뭐라고 해요? 경험이죠. 경험적인 시간적 상황, 시간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을 기점으로니까. 현재완료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완료는 have pp로 쓰고요. 그죠? 그럼 요거 두개 섞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having 한 다음에 have plus pp, be plus pp.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이렇게 된 거잖아. be plus pp인데 얘는 have pp잖아. 그러면 섞으면 어떻게 돼요? have been pp가 되죠. 이게 현재 완료 수동이죠. 그치?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동사니까 동명사로 ing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having been heard by someone.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영작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동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상의 추상적인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수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동사를 써줘야겠죠. 근데 뭐야 이거? 부정으로 써야 되지. 근데 여기에 제가 뭐를 써놨냐면 결코, 한사코, 절대야. 결코가 영어로 뭐예요? never 쓰면 되죠. 그래서 is never 쓰면 우리 부정문 안 써도 되죠. is never having been hurt by someone is never having been hurt by someone is never no. 아, 맞네. is never 그 다음에 충분한 이유죠. 충분한 용어로 뭐야? is never enough 그 다음에 reasons라고 했으니까 이유 reason 하고 자 우리가 배운 거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잘 봐. 그들을 복수하는 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유 수식하죠. 자 이유는 명사고 자 명사 친구는 항상 내가 뭐라 했어? 형용사라 했지. 그럼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쓰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렇게 하면 굳이 관계대명 안 써도 되거든. 투부정사 쓰면. 그래서 is never enough reason to 하고 hurt 다시 쓰라고 했으니까 그들을 복수한다 하면 them back 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랑 완료의 동명사 다 쓰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설을 저기 영작할 수 있죠. 자, 열세 단어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이렇게. 복습하면 쉬웠던 시험이고요. 복습 안 하면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왜냐면 솔직히 예진이도 이거 복습 안 하고 풀어봤다고 생각해 봐 아찔하지 않아?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안 그러면 실력 안 늘어요. 자, 이제 4번. 나는 지난해에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시도했던 것에 매우 만족한다. 나는 매우, 뭐뭐에 매우 만족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쓰네요. 뭐뭐에 만족하다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수동태로 쓸 때. dissatisfied with를 배웠어요. 이게 뭐뭐에 만족하다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사실 이게 조금 내가 지금 보니까 한글을 좀더 제대로 써줬어야 되네. 것에 만족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혜성이 같은 경우 이걸 with로 써서 풀었었지 아까. 이걸 했었기 때문에라고 했으면 좀더 깔끔하게 저거보다는 다른 걸로 갔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부사적으로 쓰였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이지만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즉 부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동사랑 친구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목적. 그리고 둘째, 감정의 원인. 그래서 목적이 나오면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던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시간 성이 어떻게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면 된다가 딱 대표적으로 요거죠.
근데 뭐이기도 하냐면 뭐뭐해서라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너 뭐뭐해서 매우 만족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원인으로 볼수 있죠. 감정에. 그러니까 이거는 be satisfied with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면 돼요? be satisfied 투부 정사 쓰면 간단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매우 만족했다가 아니라 만족한다니까. 자, 기준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I'm 매우니까 very satisfied 쓰시면 돼요. 자, 이제 투부 정사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기에 무슨 시간 정보가 있냐면 지난해라고 써 있네요. 자, 지난해는 옛날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만족을 느끼는 건 지금이죠. 어때요?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 되는 행동과 그다음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지금이, 즉 시간이 차이가 발생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네가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그대로 투부정사를 때려버리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 나는 지금 많은 스포츠를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뜻이 돼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이상해지죠. 나는 분명히 작년에 많은 스포츠를 경험해서 지금 너무 좋아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투부정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투부정사를 쓰는 방법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는 방법, 투에다가 완료상을 섞는 방법. 자, 혜성아, PP가 시간 분 정보가 뭐라고 했어? 또 저런다. 과거 완료 분사 뭐? 시간, 과거 분사는 준동사잖아. 준동사는 시간 나타낸다 했잖아. 그치? 동사의 시제는 시간, 뭐라고? 완료. 그러면 잘 봐. 투부정사를 쓰는데 이미 끝난 걸 표현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봐. 그러면 투부정사에다가 have PP 쓰면 진짜 동사랑은, 그러니까 satisfied 했을 때 to have PP로 썼으니까 뒤에는 뭐야? 이미 끝났어요. 내가 만족을 했는데요. 왜냐면 이미 끝난 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과거, 즉 옛날을 표현하고 싶으면 to에다가 그냥 뭐 하면 돼? have PP 때리기만 했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얘가,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얘는 지금을 기점으로 봤을 때 옛날 정보를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해라고 써있으니까 무조건 우리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to have 그리고 시도하다는 영어로 try 쓰면 되니까 tried라고 해야죠. have pp니까. I'm very satisfied to have tried 하고 많은 종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many 자 그리고 many 썼으니까 kind는 당연히 복수니까 s 쓰시고요. 종류의 스포츠니까 of sports 한 다음에 지난해 last year 하시면 끝날 거예요. 자 열세 단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끝.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은 보세요. 학생들이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자, 그럼 얘가 주어네. 아까처럼, 그러면 아까 이거 이렇게 쓴거 동명사 썼었잖아. 그럼 이거 동명사 쓰면 되나? 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면 중요하다는 그냥 바로 자동사에다가 보어 섞어서 important 넣어서 쓰시면 되죠. 근데 잘 봐. 시작을 뭐로 하래? is로 시작하래.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 여기까지만 좀 봐봐. 주어 자리 봐봐. 학생들이 많은 책을 읽는 거지.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책을 읽다는 동사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읽는 거네. 그지? 어차피 주어 자리에 들어가. 그럼 명사지. 동사 자리 아니지. 그러면 그냥 뭐 쓰면 돼? 준동사 쓰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준동사가 나타내고 그다음에 얘가 누구 얘가 뭐야? 그러면 이 준동사에 준동사 뭐가 줘?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its라고 했으니까 아 가주어. 그럼 쟤뭐 하면 돼? 진주어. 됐지? 그럼 투부정사 뒤로 빼버리면 돼. 됐지? 내가 투부정사 할때 계속 세뇌했잖아 얘들아. 왜 그러는 거야? 왜 활용을 못 하는 거야? 괜찮아. 원래 활용하는 거 어려워요. 활용하는 게 쉬웠으면 너네가 수학이 제일 재밌고 엄청 쉬운 과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죠? 자, 준동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시간 정보를 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준동사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 자, 그럼 준동사 중에 하나인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투부정사로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만들 때 얘로 이제 동사 잡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럼 이제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야겠지. 의미상의 주어 가질 때 어떻게 한다고? 전치사 for에다가 명사를 쓴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준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의 명사종용법이자 가주어진 주어. 알겠죠? 그거 거기 없다. 이거 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서 한 거다. 자, 그러니까 is로 시작하면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라고 해서 먼저 듣는 사람들 핵심 먼저 던져요. 자, 중요한 게 그건 뭔지 얘기해 줘야겠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for students. 그다음에 to read 하면 끝나죠. 그리고 많은 책이니까 many books 하면 자, 열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뭐야. 아, 매우 중요하다. It is very important.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끝.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가져진 줄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로 빠져서 얘가 진주어의 핵심 부분, 즉, 행동 부분, 동사 부분을 담당하니까 준동사는 항상 뭐를 갖는다를 꼭 기억해라.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 서술할 때 전치사 for를 쓰는 게 기본적이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제가 세뇌시켜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6번은 이거 contemporary 같은 단어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그냥 이건 빈칸으로 뚫었고요. 자, 보시면 파블로 피카소는 그의 특이한 그림 스타일 때문에 그의 많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즉, 비웃었다가 아니라 비웃음을 샀다니까 얘는 수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웃다가 left인데, 거기다 n 넣으면 에헤 하면서 웃는 거니까 비웃다, 쪼개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죠. 자, 파블로 피카소는 이미 죽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동사의 서술을 보면 산다가 아니라 샀다니까 얘는 과거 시제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파블로 피카소니까 was이 아니라 was 쓰시고, 그 다음에 left에다가 ed 때리시고 at 쓰시면 바로 수동태 쓸수 있고요. at이랑 by 둘다 나왔다고 어색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동사. 알겠지? The many of his contemporary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을 contemporary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또 빈칸을 보니까 그의 특이한 그림 스타일.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문에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때문에가 전치사로 썼을 때 방금 배웠던 due to 내지는 because of거든. 한 단어로 쓰는 때문에가 뭐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뭐 쓰시면 돼요. 뭐가 여기서는 뭐뭐에 대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은 전치사를 우리가 깊게 배우는 세션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와 원리는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전치사 for가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be left at for 하면 뭐뭐 때문에 비웃음을 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것도 지금에는 나쁘지 않은 공부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쓰이는구나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일 테스트 해설 여기까지인데요. 자,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머 인사이드 펴봅시다. 오늘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풀스테이트로 어차피 강의 촬영해야 되니까요. 풀스테이트로 과대, 요즘 보통 6시 한 40분까지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오늘은 6시 반까지만 딱 하고, 뒤에는 단어 외우고 천천히 쉬면서 단어 외울 시간 드릴 테니까, 뒤에서 쉽시다. 뭐라고? 뭐라고? 그럼 넌 쉬지 마. 아, 넌 어차피 제시험 봐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뭘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아, 단어를 안 해도 된다고? 그 말만 안 했으면 참 내가 이뻐했을 텐데. 단어 다 외워왔다고? 그러니까 재시험 준비하라고. 이해됐지? 이해됐어, 혜성아? 일단 재시험은 A 맞아. 자, 투부정사 유닛 2 볼게요. 자, 일단 투부정사 명사로 쓰이는 거 방금 1일 테스트에서 해석했었듯이 감옥 적어도 시험에 낼라다가 1일 테스트가 너무 길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저걸로 충분히 불쌍해갖고 그냥 감옥 적어는 뺐는데 그 말은 즉슨 다음에 어딘가에 한번 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적용법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주어 역할하고 그리고 목적어 역할 했을 때이 투부정사가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가주어 구문, 감옥적어 구문으로 뒤로 빼서 서술하는 게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가주어랑 감옥적어 배운 거고요. 의문사 투부정사 솔직히 너무 쉽잖아.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형용사처럼 쓰여서 명사처럼 쓰이는 의문사를 수식한다라고 보면 되니까 What to eat 하면 무얼 먹을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혜성아 왜 웃어? 왜 웃었어? 빨리 나도 궁금해. 빨리 네가 웃었는지 이유가 궁금해. 진짜 허무한 이유로 웃었네. 뭐가 있는 줄 알았지. 자, anyway,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면 형용사를 조금 어렵게 얘기해 줄게. 형용사가 내가 명사친구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교양 수준으로 그냥 이해해. 그냥 원리만 알면 돼. 형용사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 굳이 어렵게. 첫 번째, 한정적 용법. 두 번째, 서술적 용법. 왜냐면 너네가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수업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한정, 그러니까 니네 영어에서 한정이라는 말을 듣잖아. 한정. 그러니까 한정 짓다라고 할때그 한정이야.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이게 수식한다는 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야. 형용사가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건 결국 그냥 뒤에 있는 명사 수식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비라는 명사가 있어요. 악이라는 명사는 어때요? 성격상, 성질상 다양할 수 있죠. 웃고 있는 악이, 울고 있는 악이, 화를 내고 있는 악이, 자고 있는 악이. 악이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되게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하나로 특정지어서 정해버렸다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이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 상황들 중에서 하나만 딱 갖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름이 이게 한정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령 she is a lovely friend. 그래서 지금 lovely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잖아요. 이게 한정적 용법이에요. 서술적 용법은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얘가 서술어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서술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보어 역할이야. 보어 역할. 그래서 얘는 이런 거죠. She is so cut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큐트가 주어를 구현 설명한다. 이게 보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서술적 용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책의 서술 구조가 이걸 그대로 좀 가져가는 것 같아서 그래. 지금 봐봐. 1번은 대명사 수식이지. 한정적 용법. 그러니까 형용사에서 이렇게 배워 보통. 문법책에서. 그리고 2번에 B2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B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넣어서 보어 자리에 넣었다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얘는 이제 명사 수식인 거고 B2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어 자리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B2랑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조용법만 설명 가볍게 해줄게요.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그 명사 뒤에,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명사 친구예요. 그러니까 명사랑 같이 놀고 있으면 싹다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로 쓰인 애들은 그냥 다 미래지향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까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 미래지향 적인 의미를 같듯이 다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inter is the best time. 겨울은 최고의 시간이야. 뭐 하게? To go on a safari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갈. 이렇게. 내가 지금 사파리를 갈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time 수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와 투부정사에 이어지는 전치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될 때는 이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시험범이었던 게 백마중인데 너네 그거 얘네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를 반드시 같이 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2, 3학년 내신 시험 출제 포인트죠. 니네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나왔잖아 이거 시험.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 니네. 참 신기해. 나도 학생 때가 있었잖아. 난 학생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왜 어른들 보면 되게 특히 아빠 존경하는 사람이면 어렸을 때 특히 유딩이랑 그 어딩이라고는 안 하죠. 어린이집 다닐 때 보통 아빠 슈퍼맨인 줄 알잖아. 아빠가 하면 막다 잘하고 아빠가 하면 막다 해주니까. 그래서 나한텐 초딩 때 선생님이 좀 그런 이미지였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되게 뭔가 멋있었는데 학교 학원 막론하고 아니 내신 시험이 끝나면 너네 지금 새학기 다 날라갔잖아. 그지? 새하얗게 다 날라갔다고. 새학기가 날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 맨날 그래. 니네 이거 배웠잖아 하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알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네 이거 지금 수업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공부 잘하는 꿀팁 알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자, 그럼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저는 그냥 제 배경을 알려줄게요. 뭐 이렇게 웃어? 뭐 이렇게 쪼개? 자,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풀 때, 아, 난 진짜 수학이 너무 싫었고요. 그냥 공부가 싫었어. 학원 안 차놓으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어. 언제 가지?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했던 학원이 피아노 학원이야. 피아노 학원은 지금은 요즘 너네 그 학원비 낼때 카드 주잖아. 카드 결제하잖아. 근데 그때는 노란 봉투 여러분은 줬는지 모르겠는데 노란 봉투에 현금 넣어서 애 주면 애가 이렇게 갖고 갖고 쌤 여기요 이러면 거기서 몇월 며칠에 받았으면 이렇게 써.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다시 주면 가져와서 엄마 이거 하면 다시 주고. 아닌데? 난 피아노 학원을 그래서 갔는데 가는 길에 이 돈을 받고 왜냐면 왜 요즘도 그러잖아. 아파트 상가에 피아노 학원 있잖아. 그런 데를 갔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피아노 학원이 1분 거리야. 내려가서 저기 뭐야, 놀이터 살짝 거쳐서 그냥 바로 상가야. 2층이야. 1층에 딱 문구점 앞에 섰어. 봉투 들고. 그때도 학원비 한 10만 원, 막 20만 원 했겠죠. 피아노 학원. 딱 서자마자 1층에 쫙, 요즘은 안 보겠지만 옛날에 이제 그 문구점 보면 아, 오락기 쫙 즐비하잖아. 그걸 보자마자 내가 갈 곳은 저기가 아니라 여기야 하고 그냥 그거 들고 그냥 1층 가갖고 만원 아저씨 준 다음에 저기 뭐껌 같은 거 대충 사서 거스름돈으로 거기서 계속 놀고 있었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때 뭐한 8, 9살 됐을 거야. 8시, 9시가 되도록 계속 거기에 있었어. 근데 학원에서 안 오니까 애가 엄마가 학원에 전화를 했는데 에? 지훈이 오늘 안 왔는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엄마 극대노. 극대노. 그래서 학원 엄마가 극대노니까 학원도 덩달아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내려와서 찾는데 선생님이 내려오자마자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 진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뒤지게 쳐맞았습니다. 복날 개 패듯이 그냥 후드려 쳐맞았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학원 가면 그 너네 알잖아. 그 너네 복습하는 내가 체크하라고 하잖아. 내가 얼마나 노이로제가 걸렸으면 그거 포도 그려야 되잖아. 한번 치면 그 피아노 학원 가면 한번 칠 때마다 그 포도 이렇게 체크하라 그래. 포도나 막그 과일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 뭐 그지? 신기한 게 이게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가 보네. 그 알림장에 요만한 거 있어. 그지 알지 그거. 거기다 이렇게 막 칠해야 돼. 아, 나 진짜 그 기계 너무 개빡쳐. 그래갖고 그거 영감 받아서 니네 그 박스 쫙 만들어준 거야 10개.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근데 치고
그 구간을 제대로 못 치면 남아서 될 때까지 치고 가야 돼. 그게 그때 학원 규칙인데.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못 도망가잖아. 8시까지 계속 이러고 있었어. 모르겠다. 언젠간 보내주겠지, 씨부레. 이러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하면서 너네가 뭐 숙제를 안 해오고, 막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막 해설 막멍 때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사실 막 뭐라고 크게 못 하겠는 게,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진짜 너무 미안하다. 아, 그래서 혹시 내가 벌 받는 느낌으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아, 진짜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공부 싫어하고요. 학원 맨날 안 가고, 막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막 그냥 째고 막 그랬어. 그냥 막 엄마가 전화하면 그냥 몰라 막 해버리고 그냥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대학교 때는 그냥 눈 9시 수업인데 눈을 떴는데 10시면 자야지 이러고 그런 얘기지만 대학교 4학년 내내 개근한 수업이 없어. 그런 얘기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고요. 별로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법 제가 알아냈어요. 일단 첫째. 공부 잘하는 애는요.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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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애는 어떻게 생겨? 엄마 곤충은 왜 저렇게 못생겼어? 너네 어렸을 때 계속 그런 거 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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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괘씸했을걸? 너는 귀에서 피 났을 것 같아. 너는 지금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이 정도인데 옛날에 어느 정도였겠냐고. 지금 나도 지금 귀가 찢어질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자,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 1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진로 상담 막 계속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애도 있어. 겁나 열심히 하는데 항상 성적이 70, 80, 80에서 고정된 애도 있어. 그러니까 성실하면 성적이 잘 나오거든. 기본적으로 시험이란 게. 근데 80에서 꺾이는 애도 있어. 80에서 절대 안 오르는 애들. 얘네 대부분이 다 뭐냐면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 질문의 내용은 왜 이럴까? 이 시험 문제는 왜 이렇게 출제가 됐을까? 이런 걸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만 받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주어지는 쉬운 문제만 간단하게 풀수 있지. 이게 조금만 꼬이거나 조금만 어렵게 나오거나 응용이 되면 아예 못 풀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안 길러져. 자,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를 풀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면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를 거기에다가 밀어넣으면서 하나씩 빌드업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거랑 쓰는 건 내가 분명히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역동사 배우면 뭐 하냐고. 나 어제 머리 잘랐어를 I cut my hair라고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역동사를 배울 때 사역동사는 왜 저렇게 쓸까? 사역동사의 원리는 왜 저럴까? 이런 거에 깊게 탐구한 애들이면 그런 문제 절대 안 틀려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럼 중요한 거야, 이거. 그럼 너가 지금 내가 말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비판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논리성을 토대로, 그러니까 논리력을 토대로 이게 합당한지를 보겠다라는 게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다? 내가 왜라고 하는 데서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내가 쌤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삼성과 애플이 싸울 때 결국 MZ세대한테는 삼성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상품 마케팅 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삼성은 what에 집중하는데 애플은 왜에 집중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거 한 10년 전 얘기긴 한데 삼성은 단적으로 우리 핸드폰 뭐 만들지에 집중했다면 애플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왜 쓰지에 집중했다는 거야. 그래서 why가 나오면 아, how가 나오고 그래서 what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거 되게 옛날에 한동안 테드라는 데서 되게 유행했거든.
이게 쌤이 10년 전이니까 제가 대학생 때. 그래서 결국 삼성이 애플을 따라잡으려면 그 애플이 소위 얘기하는 그 감성 같은 걸 만들어서 충성 고객층을 만들고 싶다면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왜 접근해서 소비자 감성을 이해하려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효하죠. 지금 왜냐면 10대들 중에 특히 여학생들 중에 아이폰 안 쓰는 학생을 거의 보기 힘들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중1부터 중3까지 여학생 쫙 앉혀놓잖아. 한 50명 중에 아마 갤럭시 쓴 애가 한 5명 이하일 거예요. 그 정도로 거의 아이폰 광신도들 안 사주면 엄마랑 안 놀아 막 이러니까 애들이 진짜 거의 그런 수준의 중1에 왜냐면 내가 지금 우리 막내 삼촌이 늦게 결혼해가지고 2010년생 이제 중학교 니보다 한살 어린애야. 중학교 1학년이야. 그래서 얘 한번에 바로 보러 갔는데 이름이 온유거든 여자애인데 온유 핸드폰 아이폰이네. 그러니까 외숙모가 아유 이것 때문에 2주 싸웠대. 아이폰도 무슨 그건 모르겠어. 최신 거 사준 것 같아. 이거 안 사주면 막뭐 어쩌고 막 했다고 이제 사춘기여서 이제 말도 안 듣는다고. 새거 사달라 했대야. 새거 사달라. 자, 어쨌든 셔럽.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자기가 스스로 가르쳐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과외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물건 하나 딱 얹혀놓고 얘한테 설명해봐라고 하고 설명하는 구간에서 내가 잠깐 하고 첨삭해주고 막 그랬거든? 그런 식으로 수업해본 적이 옛날에 한번 있었어. 아, 가만히 좀 있어볼래? 제발 좀. 빨리 하고 수업해야 되니까. 자, 가르쳐보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가르쳐보는 건 체계화가 돼요.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 가정법 설명할 때도 얘기했죠. 너네가 결국 가정법을 아예 실전에서 못 써먹는 이유가 가정법이랑 조동사랑 동사의 시제 개념이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챕터 1, 챕터 2, 챕터 3가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그래서 가르쳐보는 게왜 중요하냐면 말을 해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설명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내가 나한테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르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념에 대해서 체계화를 하고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앞에다 인형 하나 세워놓고 그냥 옹알이 하듯이 얘한테 가르쳐 보고 설명해 본다고 하고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개념 테스트에 이 개념 설명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가 개념을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영어 성적이, 영어 실력이 갑자기 떡상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학창 시절 때가 아니라 제가 강사 시작하고부터예요. 강사를 하고 나서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고등학생 애들보다 지문을 더 많이 읽고, 이거를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이거를 통해서 얘네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인지를 보려면 내가 적어도 최소는 세번 정도는 글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제가 더 많이 공부해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행위 자체로 접근을 하면 공부를. 그러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그래서 논술, 구술평가, 그다음에 개념 정리, 수능, 이런 거싹다 공부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걸로.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좀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치사를 반드시 같이 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쟤네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I don't have a pen to write.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나왔지? 나는 펜이 없어. 내가 쓸 펜이 없어. 근데 이거 봐봐. 얘 지금 보면 투부정사가 얘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얘가 준동사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펜이 쓰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잘 봐. 다시. 펜이 쓰고 댕기는 거라고. 펜이 펜을 쓰고 댕긴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지? 응. 의인화가 된 세상이라서 올라프 마냥 펜이 사람처럼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펜을 종속시켜서 쓰고 댕기면 저렇게 하시라고요. 디즈니랜드를 묘사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나쓸 펜이 없는데 펜좀 빌려줄래? 라고 했는데, I don't have a pen to write 라고 해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쓸 펜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상의 주어를 a pen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쓸 펜이죠. 그러니까 with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요게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봐봐. The child needed. 그 애는 필요했대. 누군가가. To play.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노는 거야. 얘가 같이 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with가 없으면 이상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같이 놀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어감이 맞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다 with를 빼버리면 쟤는 그냥 저 아이는 놀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같이 놀 사람이 아니라. 말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은 간단해요.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형용사 싹 다. 그리고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왔을 때 어려움을 유발하는 건 이거. 전치사.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투부정사, 즉 준동사는 항상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 잡는다.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잡고 동사를 봤는데 어감이 이상하면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맞는 전치사 넣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건 연습 많이 하시고 문제 많이 풀면서 틀리면서 익히세요. 아시겠죠? 자, B2는요, 말 그대로 뭐냐면요, 비동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넣어서 이렇게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미래지향이야. 그래서 뭐 투부정사 B2 용법이다 막 이렇게 배우는데, 그래서 뭐 예의 가막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 옛날 우리 어른 세대들 이런 거막 외웠어. 이딴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다 뭐야? 지금 입장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The new service is to begin. 이거 봐, next month잖아. The man was not to be seen anywhere. 안 보, the man, 그 남자는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지금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때 행동이 당장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의무도 너 이번 주에 숙제 해와 라고 했다라는 건 다음에 올때 검사할 테니까 해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운명이란 뜻인 거예요. 의도도 마찬가지. If you are to pass the exam, 너 만약에 시험 합격하고 싶니? 라고 얘기했던 거 아직 시험 보지도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지금 시점에서 아직 안 했을 때, 즉 미래지향.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였을 때, 잠깐만.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다 미래지향적, 즉 지금 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뭐라고? 뭔 소리야? 재수는 어쨌든 그것도 아직 시험을 안본 거잖아. 아니, 그럼 그 다음 시험을 얘기해야지. 그럼 재수가 다음 시험 또 본다는 건데, 그럼 다음 시험 얘기하는 거지. 그전 시험은 뭐하러 얘기해? 자, 부사적용법. 자, 부사적용법은 뭐 동사, 형사, 부사 이렇게 수식한다 되는데, 그냥 명사 빼고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부사적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패턴을 익히셔야 돼요. 패턴. 다양한 패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패턴이 존재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보편적인 게 여러분들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건 미래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I eat breakfast to stay healthy.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을 먹어. 그죠? 위해서죠. 근데 여기 보시면 in order to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투부정사가, 왜냐면 지금 다양하게 쓰이잖아.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다라고 쓰였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in order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in order to 부정사는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때 자주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고, 예문을 보면 Many people come here.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요. 뭐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in order가 섞이면 무조건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문제야. 요네 명. 자, 그래서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첫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건. 이거 묶으시면 돼요. 두 번째, 원인, 감정의 원인, 판단 근거. 셋째, 이게 조금 어려워.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 일단 결과. 요거는 어차피 오늘 안에 해석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다음 목요일 수업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부사적인 상황으로 쓰였을 때 to 부정사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섯 개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다양한 의미는요, 고3 애들이랑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내가 아까 2시부터 4시 재수생 수업했거든? 얘랑 이거 했었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설을 해드릴 건데, 목요일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숙제로 조금 문제를 풀어와야 되니까,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까지 숙제를 풀어오실 때, 뭐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거, 외우지 마. 일단 외우지 마. 이해시켜주고, 그때 외우는 거, 암기는. 달달달달 억지로 외우지 마. 어차피 니네 이거 외워봐야 다음 내년에 까먹어. 그게 무슨 멍청한 공부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너네가 부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 그래머 인사이드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돌아와서 오픈북 형식으로 보면서 보세요. 그래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예문을 읽으면서 내용이 어떻게 분화되는지만 보고, 이게 왜 각자 이렇게 쓰이는지는 제가 목요일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냐면 이게 조금 지금 다루기엔 좀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목요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the shy girl. 그래서 보통 to 부정사 결과로 쓰였을 때는 다 뒤에 쓰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to shy girl grew up. 그 수줍은 애가 다 커서 뭐가 됐다? 배우가 됐다. 이거야. 커서 배우가 됐다. 결과란 뜻이에요. 이렇게 돼서 결국 이게 됐다라는 뜻이고요. I'm so sorry. 자, 미안해요. 이거 우리 아까 satisfied 그거야. 우리 배운 거야. 그래서 나 너무 미안해요. 왜냐면 change. 내 마음을 바꿔서요. 아,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죄송해요. 이런 느낌. 그래서 감정의 원인. 그리고 to hear him sing. 그래서 뭐뭐 한다면 to hear him sing. 직업동사 섞였네. 그래서 그가 부르는 걸 들으려면. 그래서 보통 to 부정사가 이렇게 조건으로 쓰이잖아. 그러면 보통 맨 앞에 쓰이고요. 그리고 맨 앞에 쓰면서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나눠줘요. 왜? sing도 되고 singing도 돼요. 둘다 돼요. 근데 singing을 써버리면 그 순간에 부르고 있는 중인 것만 들었다는 뜻이야. sing과 singing의 차이는 뭐냐면 sing은 전반적으로 다 들은 거고요. singing은요. 순간 쟤 노래하네? 하고 그냥 내갈길 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둘다 되는데 어감이 달라져요. 자, singing이 되는 게 아니야. sing, singing 둘다 넣어도 되고 근데 두 개가 속뜻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노래 듣는 거 듣고 싶니? 그러면 you think he was a professional singer. 그러면 쟤를 어떤 전문 가수, 프로 가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You must be a fool. 너는 틀림없이 멍청한 놈일 거야. 왜냐면 to believe his lies. 자, 그의 거짓말을 믿으니까. 이런 뜻이야. 그래서 must 같은 판단 근거, 판단할 때쓴게 조동사죠. 이런 조동사가 나왔을 때 to 부정사는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 수식이죠. 그래서 convenient를 수식해서 새로운 기계는 편리하다, 사용하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수식할 때도 쓰인다까지 보시면 부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자, 엄격결에 40분까지 해버렸네. 체크업까지만 하고 집에 갑시다. 아, 집에 단어 봅시다. 혜성이는 재시험 준비해라. 이따 끝나고. 응, 들어와도 돼요. 들어오세요. 건우도 들어오라고 할래? 건우야, 들어와. 용우랑 시훈이 오면 단어 시험지 줄게. 자, 볼게요. 다 풀었죠? 자, 봐봐. 이것도 봐봐. They were tired. 쟤네 피곤했대. 그래서 they were looking for a bench. 그래서 벤치를 찾는데, 그러면은 앉을 벤치를 찾아야 써야겠죠? 네, 준동사고 의미상에 주어져. 니네가 여기다 to sit 해버리면 뭐야? 벤치가 앉는 거야. 미친놈이잖아,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앉을 의자라고 해야겠죠? To sit o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my parents 하고 주어가 나왔지, 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럼 동사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are to visit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next week, 다음 주에 파리에 방문할 예정이다. be to 용법이라 해서 예정을 나타낸 거고요. I went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갔다. 뭐 하기 위해서? to borrow. 빌리기 위해서. 목적을 쓰인 거죠.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는 형용사랑 부사는 좀 다양한 패턴에 익숙해지셔야 돼서 문제도 많이 푸시고
지문 해석도 많이 해보셔서 많이 틀리고 많이 지우고 복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니네가 지금 배운 게 고3 애들과 하물며 성인 애들이랑 배운 거랑 한 개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하면 영어에선 투부정사 끝이다. 이해됐죠? 고생 많으셨고요. 목요일에는 제가 투부정사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목요일에는 제가 맞춰서 내준 통통통에 있는 숙제 보시고 저거 숙제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나간 방학 안내문 꼭 부모님 보여드리시고 다음 주 재밌게 놀다 오세요. 고생했습니다.